안녕하세요. 진블로그 채널입니다. 오늘은 마사지기에 관련된 리뷰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보통 목 마사지기라고 한다면 아마 이런 걸 떠올리실 것 같아요. 정말 너무너무 크죠? 그런데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목 마사지기 제품, 이건 정말 스마트하면서 심플한 그런 제품입니다. 휴대성까지 더해져 있죠. 그래서 제품은 네, 이렇게 생겼습니다. 개인적으로 조작 방법도 네, 매우 쉬웠습니다. 제품명은 카만넥 테라피스트 에어 저주파 목마사지기 제품입니다. 앞에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제품은 볼케이노 블랙이라는 색상의 제품이고요. 제품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박스 하나를 뜯어보면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스는 바로 이렇게 생겼습니다. 엄청 깔끔하죠? 그리고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색상, 네, 여기 보시면 라이트 블루 색상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씩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렇게 박스를 열면 이 안에 또 작은 박스가 이렇게 준비되어 있어요. 이거는 제가 좀 이따가 또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그 안쪽을 보시면 네, 본품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건 나이트 블루 색상이고, 볼케이노 블랙이랑 다른 점은 겉에는 블랙이랑 블루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안쪽이 네, 블랙은 그냥 검색으로 되어 있고 목 닿는 부분이 골드 색상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고급스러운 느낌이 나기도 해요. 그런데 만약에 눈에 띄는 게 싫다, 네, 그러신 분들은 여기 앞에 보신 것처럼 볼케이노 블랙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 작은 박스 안에 열게 되면 이 안에 구성품들이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네, 이렇게 충전 케이블이 포함되어 있고 네, 마이크로 5핀으로 충전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여기 사용설명서, 사용설명서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한글이랑 영어, 네, 이렇게 두 개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안에 이렇게 파우치가 있어가지고 네, 휴대용으로 가지고 다니기에 되게 괜찮은 구성으로 보여집니다. 이 제품 자체가 딱 한 손바닥 크기로 딱 되어 있다 보니까 이렇게 파우치에 넣으면 밖에서도 사용하기 매우 괜찮은 제품입니다. 자, 그러면 본품에 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네, 이쪽에는 전원 버튼이 있고 그 다음 반대쪽에는 강도를 조절하거나 온열 기능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버튼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포인트는 이 온열 기능 쪽에 이렇게 살짝 튀어나와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보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도 네, 버튼이 어디 위치해 있는지 확인하기가 쉬웠습니다. 그리고 뒤쪽은 튀지 않는 디자인, 심플하면서 스마트하죠. 그리고 목에 닿는 부분입니다. 이쪽은 네, 이렇게. 자, 그러면 사용 방법에 관해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려야겠죠. 사용 방법은 총 5가지의 마사지 모드가 있습니다. 네, 전원은 이렇게 누르고 있으면 네, 전원이 켜집니다. 그러면 이 상태가 1단계 모드라고 해가지고 소프트 모드입니다. 그리고 이 버튼을 한 번씩 누를 때마다 모드가 바뀌게 돼요. 그래서 두 번째는 활력 모드, 다음은 릴렉스 모드, 다음은 두드림 모드, 마지막 다섯 번째는 스트레칭 모드. 이런 식으로 원하는 스타일에 따라서 모드를 변환하면서 사용할 수가 있고요. 그 모드가 변환할 때마다 강도는 0단계로 초기화가 됩니다. 그래서 강도를 변환하고 나서는 만약에 약하다 싶으면 이쪽 반대쪽에서 이 플러스 버튼을 쭉 눌러줘요. 그러면 최고 단계까지 올려서 더 못 올릴 때는 이렇게 삑삑 소리가 나거든요. 그러면 끝까지 갔다는 소리가 되는 거고, 모드를 바꿔서 그럼 0단계부터 시작을 하잖아요. 그럼 여기서 내리려고 하면 네, 더 내려갈 수가 없다라고 이렇게 효과음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배터리 같은 경우는 한 1시간 정도 충전을 하면 일주일 동안 사용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용 기준은 하루에 한두 번 정도 사용했을 때 기준이고요. 이 제품 사용설명서를 읽어보게 되면 하루에 최대 한 두 번 정도 30분 이내로 사용을 하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기준을 지키면서 사용을 해주시면 일주일 정도 사용이 가능하다,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네요. 그리고 아까 전에 제가 잠깐 설명을 드렸던 부분, 네, 온열 기능입니다. 이 온열 기능을 누르게 되면 거의 한 30초 안에 이쪽 뒷목이 뜨끈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게 겨울의 꿀템이구나, 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밖에 다닐 때 막 목도리를 차고 다니고 하더라도 온도가 계속 낮아지는데 아예 온열 기능이 이렇게 포함되어 있다 보니까 이렇게 장착을 하고 네, 온열 기능만 사용을 하더라도 따뜻한 겨울을 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따뜻함이 막 엄청 뜨겁고 그런 것보다는 약간 기분 좋은 따뜻함? 오, 이거 효과가 바로 나오네?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이 제품 걸어 다니면서 차고 다녀도 전혀 어색하지 않아요. 헤드폰 같은 느낌? 지금 제가 이렇게 차고 있는데도 헤드폰을 걸쳐놓은 느낌, 네, 그렇게 보이지 않나요? 그 다음에 제가 볼케이노 블랙에는 이렇게 네, 겔 패드를 붙여놓았습니다. 그래서 끈적끈적한데 끈적끈적하면
확실히 이쪽에 더 잘 붙기는 하더라고요. 그런데 겔패드가 없다고 하더라도 반영구적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겔패드가 없음에도 동작하는 데 전혀 무리가 없어요. 다른 제품들 보면 겔패드가 항상 있어야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제품들이 있는데 이 제품은 그렇지 않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에서 경제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었습니다. 워낙 휴대성이 너무 좋다 보니까 뭐 출퇴근하면서 사용할 수 있고 일하면서 당연히 사용할 수도 있고 만약에 학생이라고 한다면 공부하면서 아니면 카페에서 이용도 가능합니다. 이게 한번 착용하게 되면 중독되는 느낌이 좀 있어요. 안 차고 다니면 살짝 뭔가 아쉬운 느낌? 그것뿐만이 아니라 평소 운동을 하면서 운동 끝나고 나면 근육을 좀 풀어줘야 되는 게 있잖아요. 그때도 사용하기 괜찮아 보였습니다. 저주파로 이 근육들의 긴장들을 계속 풀어주다 보니까 운동하고 사용하기에도 네, 꽤 괜찮은 제품이었습니다. 만약에 지인들한테 뭔가를 선물을 해야 되는 상황이 왔을 때 어정쩡한 제품보다는 네, 이런 카만 넥 테라피스트 에어 저주파 목 마사지기 이런 것들을 선물해주면 매우 신기하면서 좋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거기에다가 이 제품 이렇게 박스만 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 쇼핑백도 같이 배송이 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선물을 준다라고 하게 되면 이 종이 쇼핑백에 제품을 이렇게 담아서 네, 이렇게 선물을 주는 거죠. 이런 선물을 받는다라고 하면 네, 저 같으면 매우 기분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까지 해서 카만 넥 테라피스트 에어 저주파 목 마사지기 제품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랑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 밑에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해가지고 여러분들께 답변을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밑에 있는 좋아요 그리고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좀 더 유용한 정보 그리고 재미있는 리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